대통령 각하께서 재직 시 탁월한 선교 진명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진주 지휘하시어 건설하신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수공에 대비한 북한 강수계 및 수도권 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대통령 각하와 일행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오며 직접 부호를 드리기 위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평화이된 홍보 동영상을 14분짜리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화천 군수가 평화 안보 순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약 5분간 총 합쳐서 30분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평화이댐을 45m 증축하여 저수용량을 26억 3천만 톤을 확보함으로써 인남댐 26억 2천만 톤보다 1천만 톤이 많게끔 최종 평화이댐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때 화천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최근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 인남댐 방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남댐은 200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 방류를 하였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중 2차와 3차 때만 통보가 있었고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고 방류를 하였습니다. 인남댐 1차 방류량이 3억 톤에서 3차 방류량이 한 4억 톤 정도 되는데 이때에 그 1차 방류 시에 화천댐에 오망오피게 3,3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6일 임진강 사고 당시 한강댐 방류량은 4천만 톤으로 인남댐 방류량의 약 10분의 1 정도 방류가 됐었는데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동향입니다. 평화이댐은 댐 상류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류 피해 없이 완벽하게 대응된다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금강샘댐 방류시 유일한 버팀목, 조선일보 윤남댐 대비한 평화이댐은 안전하다. 또 독립신문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평화이댐 덕에 발톱게 사는 것, 이런 그 긍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의 지속적인 긍정적 보도와 내방각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화이댐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댐이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댐을 찾는 내방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찾아오고 있고 현 상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평화이댐을 건설해 주신 대통령 각각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또 지휘 수자원공사 임직원 일동은 평화이댐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북아이들이 댐을 다 터뜨리고 이 평화의 댐에서 다 바다를 통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설명이지? 예, 그렇습니다. 책임 져야 돼. 예, 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리도 잘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뭐
아주 깜깜하게. 이상으로, 이상하게 이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가까이 사는 분은 춘천 사실 거고, 먼 사람은 뭐 서울 사실 텐데.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뭐 고생한다고 뭐 인정하지만, 여기 평화에 대해 근무하는 사람은, 어? 고생한다고 아는 사람 자유제도 딱 없어. 근데 그래도 내가 알고 찾아온 거야. 위로, 위로해드리려고. 방문해 주신 대통령 각각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입사 후도 모두 해드리겠습니다.